이게 정말 스팀덱의 매력인데 장점만 있을까요? 분명히 단점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열심게임의 이박사입니다. 오늘은 스팀덱 지금 핫하죠? 스팀덱 OLED가 출시된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스팀덱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지난 1년 동안 사용하면서 느낀 스팀덱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스팀덱을 살까 말까 결정하시는데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영상을 만들어 봅니다. 일단 장점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스팀덱의 장점은 바로 스팀입니다. 이 스팀이라는 게 PC에서 게임을 사고 관리할 수 있는 마켓플레이스인데요. 진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임들은 전부 다 이 스팀에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 만큼 정말 엄청나게 다양한 게임들이 있고 할인을 굉장히 자주 해서 할인하는 게임 목록만 보더라도 인기 있는 게임들을 싸게 구하고 그럴 수 있다. 그리고 이게 저보다도 그동안 PC 게임을 많이 해오셨던 분들이라면 더 큰 장점으로 다가올 텐데요. PC로 스팀 라이브러리에 가득가득 채워놓은 게임이 스팀덱을 켜는 순간 대부분 플레이할 수 있다. 이렇게 되기 때문이죠. 따라서 게임기를 새로 구매했다고 게임을 새로 구매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만일 여러분들이 닌텐도 스위치를 이번에 새로 입문했다고 치면은 게임들도 하나하나 다 사야 되잖아요. 스팀 같은 경우에 PC로 게임을 즐겨오신 분들이라면 바로 휴대용으로 플레이를 할 수 있다. 이게 첫 번째 장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장점인데요. 이거는 다른 콘솔 게임기들하고는 차이가 아주 큽니다. 바로 유저 패치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출시되는 게임이 한글화가 되지 않고 발매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요새는 한글화가 잘 되는 편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한글화가 되지 않으면 아무리 재미있는 게임이라도 영어로 플레이하면 아무래도 재미가 떨어지거든요. 플레이스테이션이나 엑스박스, 닌텐도 스위치 같은 콘솔 게임기에서는 한글화가 안 돼버리면 정말 답이 없어요. 대부분의 경우 한글을 포기해야 됩니다. 그런데 스팀덱의 경우는요, 이게 게임기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휴대용 PC이기 때문에 유저들이 만들어 놓은 유저 패치를 설치해서 한글로 플레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제가 테스트해본 게임이 여럿 있는데요. 발더스 게이트 3 같은 경우에도 한글 패치 설치가 가능했고요. 용과 같이 6도 한글 패치 설치가 가능했고요. 단간론파 3 같은 경우에도 설치하는 방법이 좀 귀찮긴 했지만 한글로 플레이할 수가 있었습니다. 한글화를 설치하기 조금 까다로운 경우도 있습니다. 스팀덱이 윈도우즈가 아니고 리눅스 환경이기 때문에 한글화 설치가 100% 다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지는 못하지만요. 파일을 복사해가지고 덮어쓰기를 하는 방식으로 설치하는 한글 패치는 다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장점인 게 그동안 제가 콘솔 게임을 하면서 한글이 지원되지 않아가지고 미뤄뒀던 게임들을 스팀덱으로 플레이하면서 정말 즐겁더라고요. 이게 엄청나게 큰 장점이더라고요. 세 번째 장점은 AAA 게임을 휴대용으로 즐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닌텐도 스위치로 휴대용 게임 얼마든지 즐길 수 있고요. 이런 게임들 앉아갖고 진득하게 플레이하면 되는 거지 굳이 휴대용으로 들고 다니면서 플레이를 해야 되나?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에요. 되니까 좋습니다. 역시 휴대용 게임이 가지는 매력은 대단하고요. 침대에 누워가지고 혹은 또 이동 중에 잠깐 플레이를 하더라도 이 AAA 게임 그래픽 좋고 내가 아는 그 플스 게임, 액박 게임 이런 거를 휴대용으로 즐길 수 있다. 이거는 분명히 닌텐도 스위치하고는 좀 다른 그런 재미였어요. 되니까 좋더라고요. 되니까 좋습니다. 그 밖에도 다양한 장점들이 있겠는데 제가 느낀 장점은 이렇게 세 가지 정도가 되겠고요. 어쨌든 커스터마이즈가 가능하고 다양하게 설정할 수 있고 스팀에 다양한 게임들을 즐길 수 있다. 이게 정말 스팀덱의 매력인데 장점만 있을까요? 분명히 단점도 있습니다. 좀 치명적이라고 생각하는 것부터 세 가지만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단점은 플레이 타임입니다. 너무 짧아요. 플레이 타임이 뭐 3시간 정도 나온다 이렇게 이야기는 하지만 간단한 인디게임 같은 거 이런 거는 닌텐도 스위치로 할 수 있으니까 스팀덱으로 게임을 한다 이러면 그래도 그래픽이 좋고 이런 게임들을 휴대용으로 하게 되는데 그런 경우에 2시간이 정말 힘듭니다. 배터리가 완전 쭉쭉 빠지는 그런 느낌이고요. 사실상 제가 조금 우스갯소리로 에반게리온이다 이거 전선 코드를 항상 연결해놓고 써야 된다 이런 느낌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 휴대용으로 플레이를 한다고는 하지만 항상 플레이를 할 때 잠깐 이동할 때가 아니고서는 계속해서 파워 아댑터를 연결해 놓고 플레이를 하게 되더라고요. 아마 다른 분들도 집에서 플레이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파워 아댑터를 연결해 놓고 쓰실 거예요. 안 그러면 뭐 조금 하다 보면 10% 빠져 있고 조금 하다 보면 10%가 빠져 있고 완전히 휴대용 게임기다라고 하기에는 이건 유선 휴대용 게임기다 이렇게 생각이 들 만큼 배터리 사용 시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이번에 스팀덱 OLED 개선
전원판이 나오면서 배터리 용량이 50% 정도 늘어났다고 하는데요. 아마도 밸브 쪽에서도 이 문제를 인지하고 있는 것 같고 개선판에서는 조금 더 나았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제가 생각하는 가장 치명적인 문제였습니다. 두 번째 문제랄까? 딱 보면 알죠? 너무 큽니다. 이거 제가 옛날에 우스갯소리로 뭐 무기라고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는데 너무 크고 너무 무겁습니다. 근데 그나마 다행인 거는 이게 그립감도 좋고 그 다음에 이게 뭔가 무게의 분배가 좀 잘 됐어요. 그래가지고 실제 무게보다 실제 크기가 주는 압박감에 비하면은 사실 꽤 편안하게 게임 플레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봤을 때 너무나 명백하게 무겁고 큰 것은 사실입니다. 무겁고 큰 게 내가 무겁고 커서 문제가 되기도 하지만 지하철 같은 데서 이거 잠깐 꺼내가지고 하기에는 너무나 부담스럽고 거창스러운 그런 크기와 모양이거든요. 이렇게 꺼내면은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겠죠. 저도 뭐 바깥에서 게임하는 거 그렇게 부끄러워하는 스타일은 아닌데 뭐 애들 태권도장 갔을 때 기다리면서 내가 이걸 꺼내갖고 플레이하기에는 좀 너무 크다. 휴대용 게임기로서는 조금 치명적이라고 볼 수 있죠. 조금 더 작았으면 좋겠지만 너무 큰 욕심일까요? 어쨌든 크기, 무게 이거는 뭐 빼놓을 수 없는 단점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업데이트되는 스팀덱 OLED에서는 화면이 살짝 커지고 베젤이 좀 작아지긴 하겠지만 무게도 아주 조금 줄어든 것 같고요. 하지만 여전히 크고 무겁다. 요거 결정하시는데 조금 감안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단점입니다. 스팀덱의 장점을 최대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좀 지식이 필요하다. 조금 귀찮은 게 필요하다. 요런 점이에요. 제가 아까 전에 스팀덱이 가지는 장점 세 가지 중에 큰 게 바로 유저 패치를 설치할 수 있고 뭐 이런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걸 설치를 하려면은 이 스팀덱의 데스크탑 모드로 들어가서 리눅스 환경에서 파일을 복사하고 옮기고 요런 짓들을 좀 해야 됩니다. 이게 컴퓨터에 대한 지식이 뭐 많이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필요하고 또 안 돌아가면은 요렇게 바꿔주고 게임 플레이 할 때도 성능을 맞춰주기 위해서 설정을 조정하고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는 필요합니다. 이게 저한테는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완전 그냥 콘솔 게임만 하시던 분들이라면 나 PC 게임 안 해봤다 이런 분들이 콘솔 게임기라는 느낌으로 스팀덱을 구매하시면 이 스팀덱만이 가지는 엄청 큰 장점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 커스터마이즈를 잘 할 수 있고 안으로 들어가서 파일을 복사하고 패치를 할 수 있고 좀 양날의 검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스팀덱 추천하느냐? 추천합니다! 근데 가격이 좀 세요. 다른 UMPC 게임기하고 비교했을 때 가격대 성능비가 좋다 이렇게 이야기는 하지만 가장 저렴한 모델이 뭐 거의 60만원에 육박하고 조금 더 높은 사양의 모델은 100만원대까지 가죠. 좀 부담스러운 가격대인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스팀덱만이 가지는 이 장점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 내가 뭐 유저 패치 설치하고 이런 것들 자신이 있다, 그리고 내가 스팀 라이브러리에 게임이 이미 가득하다, 그래서 게임을 다시 살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스팀덱 구매도 한번 고려해보시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스팀덱 써서 아주 잘 쓰고 있고요. 이번에 나오는 새 모델 아주 큰 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계속해서 지켜보면서 스팀덱 관련 소식이 또 있으면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열심 게임의 이박사였고요. 여러분들의 스팀덱에 대한 의견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하셨는데 구독을 안 눌러주셨다면 눌러주시고 많은 정보 받아가세요. 감사합니다.